자, 오늘은 처음으로 유튜브 이 삼각대를 사가지고 이제 제가 들고 아내도 잘 나올 수 있겠네요. 좀 드립하고 있어요, 커피. 오늘 커피 한 80g을 넣어가지고 2인분 두 사람이서 나눠 먹을 건데 굉장히 양이 많죠. 일반적으로 한 12kg, 12g, 12g 정도, 12 또는 15g이면 충분한데 오늘은 아주 약배전으로 그 볶았기 때문에 물을 아주 천천히 해서 얘를 충분히 불려가면서 해야지만이 그 커피에 맛이 충분히 다 우러나요. 케냐 더블 A 그리고 에티오피아 네이추럴 커피랑 그다음에 유기농 그 커피거든요. 이거랑 조금 더 쉬었다가 더 천천히 해야 되겠어요. 이제 커피가 한 1, 2분 정도 불어날 때까지 조금 더. 좀더 충분히 풀어야 되겠네. 네, 모든 일은 기계가 하는 게 아니군요. 사람이 하는 거군요. 기계만 놓으면 기계가 알아서 뭐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, 기계 작동도 역시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걸 방금 그런 느낌을 가지네요. 근데 기계는 그냥 기계일 뿐이네요.